벌써 보다 이제 지금 딱 일주일 8일 양모 온지 그죠? 8일 어제가 8일 차였고 임소경 8일 차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여기다 오늘 4일째 진행하는 거죠? 네. 브로카이나 감각목이나 그죠? 지금 느낌이나 이런 것들. 일단 눈맞춤이 진짜 길어졌어요. 진짜 그죠? 길어져서 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얘가 눈맞춤이 급격히 소실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엄마 보는 건 3초, 2초 그 정도가 최대였는데 오기 직전에는. 근데 이제는 노래 한곡다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 더 길게 10초 이상 하여튼 엄마랑 눈맞춤은 진짜 좋고요. 할머니하고도 눈맞춤이 좋아지고 아빠도 쳐다보고 관심을 좀 갖고 할머니하고 아빠도 네. 할머니도 눈맞춤이 좀 나아진 게 좀. 예, 조금. 그전에는 그냥 잠깐 보고 돌렸는데 좀. 제가 손율동이나 뭐 노래 같은 거 하면 끝까지 그거 다할 때까지 쳐다봐요. 그렇죠. 할머니도 이거도 눈맞춤이나. 저 할머니한테 매달리는 것도 한번 했어요.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하듯이 치마 자 이렇게 가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죠. 애정 표현하고. 아빠한테도 하나? 아빠한테는 아직. 그래. 근데 아빠하고 눈맞춤은 확실히 길어지고. 뭘 보고 저렇게 웃어? 또 아빠도 좋아하겠네 눈맞춤이 또. 그리고 박수, 그러니까 상동 행동을 하는 그것들이 진짜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실을 이렇게 혼자서 아빠 잘했어, 잘했어. 거실을 막 돌아다니면서 박수 치거나 막 구리구리를 했었었는데 구리구리 하는 거를 뭐 잘 해도 한 두 번, 세번 하고 만 상부 행동이 계속됐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안 해서 그렇죠. 상부 행동이 그렇죠.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엄마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제가 다 들은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웃음이 많아졌다는 웃음이 많아져서 어제는 동영상으로도 찍었는데 깔깔깔깔 거리고 웃더라고요. 그 깔깔 거리고 웃는 거는 진짜 몇 달 만에 본 거예요. 그죠? 웃음이 소실되었던 웃음이 거의 소실되었던 네. 아무리 내가 웃기려고 막 간지럽히고 막 그래도 반응이 거의 없었는데 잠깐 미소 짓다가 말고 웃어도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소리 내서 깔깔깔깔 하고 웃는 거는 몇 개월 만에 이 정도. 엄마가 기록해 오면 다 된 건가? 말 안 한 것도 있나? 일기처럼 써놔가지고요. 그러고 이제 얘가 휘파람 소리 반응이 되게 휘파람 불면 바로 웃어요. 좋아해. 휘파람 소리 반응하고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노래 소리 그거랑 유민아 이거 뭐야? 하고 끝. 그냥 유민아 하면 전혀 반응이 없는데 마찬가지인데 유민아 이거 뭐야? 하면 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인토네이션이 고저가 있는 그런 거에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소리 그 소리가 높인 소리에 반응한다. 유민아로 부를 때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쭉 예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게 그 지금 이제 한약 보유한자 8일 정도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아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특히나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퇴행을 한 지 얼마 많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반응이 빨리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2, 3일이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도 그때 보니까 한 2, 3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얘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저 정도 8일 정도 되면 지금 얘가 쌍둥이니까 그 쌍둥이하고 비교해 보면 좀 알 텐데 겉보기에는 표정이나 시선 측면 이런 게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지 호명이나 이렇게, 네. 이렇게 리액션이지, 그러니까 상호작용한 건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을 거고. 네. 왜냐면 이게 회복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얘가 이제 오랜 기간 그, 뭐 어리지만 그래도 퇴근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이런 거지. 학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학습, 그러니까 사회적인 학습되는 것들이 로스, 상실된 기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쌍둥이가 학습하면서 이게 자랄 때 얘는 방학 중이었던 거기 때문에. 네. 눈맞춤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좋아져도 그 갭이 아직도 남을 거예요. 뇌하고 아마 갭이 다 메꿔져서 그 쌍둥이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된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제 생각에는 뭐 6개월까지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회복기냐면 한약이 들어가서 쭉 역할을 해주는 초기 역할들은 다 그 면역적인 있잖아요. 네. 작용. 즉 아이가 퇴행되면서 뇌가 자폐적인 뇌로 막 되고 있는 걸 빠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면서 감각기관이 감각처리가 안 되는 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맞춤이 올라오고 아마 소리에 대한 반응도 이제 올라오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성어나 위트에 대한 반응도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단계 한약 쓰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입력장애를 고치는 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제대로 보이고 네. 좀 들리는 게 제대로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눈맞춤이 길어지고 소리에 대한 반응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전에는 할머니가 보여도 반응이 없었던 게 할머니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가.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보여요. 이제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할머니도 보이고, 막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빠도 눈에 보이고. 근데 이제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는 게 조금 쌓여야 쌓이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마 아빠가 지금 이제, 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빡시게 놀아주면 아빠한테 보일 거예요. 애정 네.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웃음이 많아졌던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봐서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마 얘가 소리도 늘었을 거예요. 네, 소리도 늘었어요. 이제 소리가 시끄러워졌을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오하미도 다시 늘고 소리도 시끄러워진 게 네. 뭘 보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표정이 많아졌어요. 네, 표정이 네, 생기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입 주변에 표정이 생기는 게 그 자폐 치료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얘네들이 퇴행을 할 때 되면 눈맞춤도 없어지고 웃음, 네, 표정도 없어져요. 옹알이도 없어지면서 표정이 없어지는 게 이 뇌신경이 입 주변의 근육을 움직이는 그 통제력이 없어져 가요. 신경이. 그래서 옹알이도 없어지고 표정도 없어지는데 얘가 보니까 지금 표정이 되게 풍부하게 네.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말도 많이 해요. 그렇죠. 이 표정이 생기면은 언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일주일 사이 되게 많이 회복했어요. 제가 아이들, 요 정도 아이들 치료했던 경험에 의하면은 아마 감각적인 회복을 하는 거는 빠르면 한두 달 내에 다 될 거예요. 거의 할 수 있는. 그럼 호명 반응도 생기네? 호명 반응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오티즘 경향인들은 그거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호명 반응도 다 생기죠. 그러니까 한 두 달 지나면은 뭐 이상이 있나? 이게 멀쩡한 애 정도 같이 느껴질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쌍둥이하고 같은 수준까지 발달이 되려면 조금 더 그렇죠, 그렇죠. 학습이 돼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막 이럴 거예요. 저희들이 쌍둥이인데 한쪽에 이제 퇴행했던 애들 이렇게 해보면 보통 한 6개월? 이게 그나저나 어쨌든 굉장히 빨리 일찍 오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네. 이게 엄마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봤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도 얘기했지만 아빠한테 아주 관찰 잘 하셔서 온 거예요. 얘가 쌍둥이, 보통 이제 쌍둥이, 조기에 발견한 분들이 쌍둥이긴 한데 네. 얘가 퇴행을 많이 안 했을 때 그래도 왔어. 근데 참 훌륭하죠. 얘가 지금 그 푸르메에서 저기 자폐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했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카스 검사에서 39점 정도 나와서 그러니까 진단은 지금 할 수 없는 연령이긴 한데 자폐 아동으로 보이고 경증은 아니고 중증 이상으로 보인다고 그러죠. 그랬어요. 진행이 막 된다라는 것이었죠. 네.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한 6개월 정도 하나 1년 정도 1년이면 충분하고 6개월 정도 후에 그 선생님하고 다시 카스 검사했을 때에 정상 범위로 가는 걸 목표로 해도 될 거예요. 네. 그래.